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전남 6개 시군은 상생회의를 열고 빛고을 광역경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남 6개 시군 단체장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 등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형 관광문화상품 개발, 광역교통망 확대 등 광주와 전남 6개 시군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7개 시군 177만 인구가 사실상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해 지역 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정식 건의했으며 특히 전남도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따라 공문을 제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도 조만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념일인 오는 18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이 조례는 분야별로 흩어진 5.18 관련 11개 조례를 통합한 것으로 전국에서 5.18 묘역 등을 찾는 참배객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자 14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관 200여 명이 동원돼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상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붙은 물질이 지하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비닐에 불이 옮겨 붙은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주민들이 오늘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당사자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강 군수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항소심 이후인 지난 2월 사건 관련자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광주의 대표 주말 문화예술 소풍인 아트 피크닉이 오는 5일 중회공원에서 개막합니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트 피크닉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중회공원과 황룡친수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단 오는 5일 개막식만 어린이날에 맞춰 일요일에 개최됩니다. 아트 피크닉에서는 놀이나 예술체험, 벼룩시장,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김도영과 제임스 네일, 정혜영 등 기아 타이거즈 선수 3명이 KBO 리그 월간 MVP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3월과 4월 뛰어난 활약을 펼친 MVP 후보 7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기아 선수로는 내야수 김도영과 투수 제임스 네일, 또 정혜영이 포함됐습니다. 김도영은 지난달 10개 홈런과 14개의 도루로 KBO 리그 최초로 한 달에 10개 이상의 홈런과 도루를 기록했고 제임스 네일은 4승의 평균 자책점 1.47로 기아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마무리 정혜영은 11세이브에 최연소 100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기아의 뒷문을 단단히 지켜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굉생이 모자반이 제주도와 전남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측 위성과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해 서남해 전역과 전남 인근 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